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책임 근제 강의를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 오신다는 거는 그만큼 열정과 어떤 목표의식이 그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더 제가 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이제 저는 DB 손보라고 보험사에서 좀 오래 근무하고 보상 실무 오래 하고, 이제 자격은 일종 손해사정사. 예전에는 이제 일종이라 그래가지고 화재 배상 근제 쪽, 그쪽이 이제 일종이었어요. 2008년에 저는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신체 손사도 2014년에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그 시험 체계가.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했고, 또 보험조사 분석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손보에서 보상 실무도 하고, 뭐 지점장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경인방송 FM 라디오에서 산업재해보험 패널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법인 소속의 손해사정사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 금융감독원 인증받고, 그 다음에 한국보험법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험, 저도 사회생활을 보험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2004년에 입사해서 저는 2019년에 퇴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 손해사정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자격증 손해사정사 여러분들 환영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꿈을 안고 새롭게 이제 어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자격은 제가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충분히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 소득도 고소득으로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일이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연봉이 많고 그래도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솔직히. 내 회사가 아닌 이상은. 하지만 우리 손해사정사 같은 자격은 여러분들이 평생 할수 있다. 좋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좀 보험업계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보험업계. 보험업계 아니고 다른 업계시죠? 다른 대학생분들 혹시, 대학생. 대학생분 있으시고, 예. 그래서 좀 다른 또 직업이나 직종이 있으시다가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합격의 열쇠는 뭡니까? 합격의 열쇠. 합격의 열쇠는 강한 멘탈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험이란 거는 되게 힘들어요.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안하잖아요. 또 공부 몇 시간씩, 하루에 최소한 3, 4시간씩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되게 외로운 싸움이에요. 멘탈도 약해지고, 하기 싫고, 아유, 그냥 하지 말까?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강력한 멘탈, 내가 이걸 꼭 합격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도 잘 되잖아요, 특히. 취업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격수당도 짭짤하죠, 자격수당. 회사의 압박, 보험회사, 저도 보험회사 다녔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계속 합격, 빨리 따라고 압박을 줘요. 못 따면 쟤는 열심히 안 하는 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스트레스, 약간의 그런 압박이 있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누구 아무도 체크 안 해주면 그냥 퍼지잖아요. 그래서 고소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억대 연봉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그리고 정년 없는 제2의 인생. 제가 이제 또 밴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또 그런 제2의 50대 분들도 많이, 60대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퇴직하면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셔라. 이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볼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학습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뭐 많잖아요. 솔직히 합격해야 돼요. 전업수험생은 반드시. 왜? 직장인들도 막 합격하잖아. 직장인들은 저도 회사 이제 퇴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준비하는 직원들이랑 밥 먹고 와서 7시, 8시부터 다시 회의실에서 공부했습니다. 10시까지 공부하고 가고.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막 민원하고 싸우다가 또 밥 먹고 와서 막 눈은 감기고 졸린데도 하고 그런 직장인들이 힘들죠. 그래서. 하지만 이겨내야 된다. 답이 없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 키우는 뭐 주부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알아서 잘 내야 되고 퇴직자분들은 또 시간이 많겠죠. 정년퇴직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꾸준한 학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이제 이런 강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용들은 저희 이런 강사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합격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선사시험은 노력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량만 채우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약간의 요령, 스킬 좀 있어야지, 스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사 합격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진로. 이거 잘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첫째 시간이니까 처음에는 보험사, 원수사라고 하죠. 원수사는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 이런 데 있죠.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 이런 데가 원수사. 여기는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학교도 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들어가기 힘들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는 조금 쉬워요.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탁손사. 위탁손사는 뭡니까? 여기는 보험회사, 자회사는 보험회사 직속이요. 지분 100%. 근데 위탁손사는 뭐예요? 별개예요. 얘네들은 손해사정법인이라고 하죠. 손해사정법인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조사권을 맡기는 겁니다. 조사권을 맡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손사 있으면은 뭐 거의 100%라고 보면 되지. 100%라고 보면 되고. 각종 공제 있죠. 택시 공제, 버스 공제, 렌트카 공제, 화물 공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가 있어요. 화물 공제. 이런데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다면은 이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면 나이가 걸려요. 근데 나이가 있을 경우는 이쪽으로 가야지. 위탁 손사로. 여기들은 이제 경력직으로 뽑든지. 근데 손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갈 수 있는 곳은 많다. 그렇죠? 갈 수 있는 곳은 많고 손사 자격이 있으면은 뭐 여기나 여기는 거의 뭐 100% 가까이 합격할 수 있고. 독립손사. 제가 지금 이거죠. 독립손사. 이거는 우리는 계약자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이렇게 손해 사정을 하는 겁니다. 독립손사는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개인 사무소 형태로 운영해요. 저는 법인 손해사정 법인에 소속이 돼 있죠. 내가 개인 사무소도 제가 개설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이슈가 있어가지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있으니까 할 거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일이 좀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 민원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사 자격만 딴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자격 있다고 뭐 다 돈 많이 법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엄청난 경험과 실무를 쌓아야지. 망한 사람 많잖아요.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손사 딴 다음에 실무 진짜 어려운 일도 내가 다 하겠다 해가지고 딱 실력을 쌓은 다음에 뭐 독립손사 하셔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자격수당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원수사하고 자회사는 10만에서 20만 오히려 더 얼마 안 줘요. 그리고 위탁손사는 한 20에서 50까지 줘요. 위탁 월 그러면 50 주는 데에는 얼마예요? 1년에 600이죠? 600 자격수당만 600 그만큼 손사가 귀하다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사 자격이 있으면은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꿀리지가 않는다는 거지. 손사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수당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격수당 50만 그러니까는 1년 빨리 붙어서 합격해 보세요. 뭐 학원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고 200만 원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얼마입니까? 1년이면 다 뽑죠. 그러니까 제 후배도 2년 걔는 따기만 하면 바로 그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떨어졌어. 그러면 벌써 600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을 때 야 너 600 날렸네 딱 얘기한 거. 그러니까 학원비 아까워하지 말고 빨리 따서 자격수당 600 더 버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돈은 아깝긴 아까운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책임 근제보험이라는 거를 또 제가 잘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책임 근제보험 뭡니까? 결국 배상 책임 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의 이론과 실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네임이고 2차 과목의 한 과목이죠. 그래서 배상 책임 보험 이게 메인이고 근제보험은 한 비중이 좀 약하죠. 30% 정도. 자, 배상 책임 보험 뭐예요? 배상 책임 뭐냐?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내가 타인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막 부딪혀버렸어. 애를, 꼬마애를.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꼬마야, 네가 100% 책임이야.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나 70%, 꼬마 30%라든지, 나 50%, 꼬마 50%, 쌍방과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무슨 보험이 있습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없으면 내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내 돈으로 물어준다. 근제보험은 뭐예요? 근제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렇죠? 먼저 산재보험 아시죠? 산재. 요즘 많이 문제되잖아요. 산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산재보험에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근제보험이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